11월 4일 금요일 아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. 북한이 어젯밤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한미가 북한의 무력 도발에 연합 공중훈련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입니다.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. 합참은 북한이 어젯밤 9시 35분쯤부터 49분쯤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일본 교도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이 최고구도 150km로 약 500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전했습니다.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연장된 데 대해 박정천 북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반발하는 담화를 내놓은 직후 이뤄졌습니다. 박정천은 담화에서 한미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박정천은 또 한미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.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오늘까지 예정됐던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일단 주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군 당국은 북한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훈련 기간 연장과 함께 괌에 배치된 미군의 핵심 전략 폭격기 B-1B의 한반도 전개도 조율되고 있습니다. B-1B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에 폭탄을 60톤까지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 1000km가 넘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전략 폭격기입니다. 북한이 한미훈련 연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SBS 안정식입니다.